상처받은 엄마들 위한 썸머와 태니의 사이다 톡.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뭐 세상에 휑휑한 뉴스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정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눈 떠도 코베 가는 맞아요 사장이거든요. 네. 난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경계성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도 모르게 네, 내 안의 것을 또 조정당하는 그런 것에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이 시대가 딱 그거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네. 네. 정신 차리려고 들어간 호랑이 굴이 네 맞아요. 여우굴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들어가고 호랑이 굴 피하려다가 또 표범 굴 들어가고 네 개미 지옥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특히 유튜브 안에서 네. 그런 게 약간 무분별하게 뭐 멘토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뭐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그렇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유튜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아. 저한테 와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어머.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빛나고 정답만 말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대로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그 사람 만났을 때 네. 그 어떤 갭, 그 실망감.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버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저런 유튜버들을. 썸머님도 좀 있으시죠? 아, 제가 따라다니는. 아니, 썸머님을. 저를요? 저는 이제 워낙 이 겉과 속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 좀 약간 신비주의로 좀 이상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잘 못해갖고.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기가 롤모델하는 사람. 네. 따라다니는 사람 참 많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롤모델을 찾고 싶고 네. 혹은 나의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었던 위로나 뭐 가르침, 뭐 가이드 이런 거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네. 심리적인 어떤 엄마가 그렇죠.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사람. 싶죠. 와,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구나. 네. 네. 그래서 참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서적으로나 어떤 신념이나 내 가치관이나 판단력이나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건강하고 확고하다면 잘 휘둘리지 않겠지만 이 경계가 좀 약한 분들은 팔랑귀. 네, 팔랑귀가 돼서 자꾸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고 뭔가 있을 때 혼자 결정을 못하고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서 내가 할까 말까 해도 돼? 막 확답을 받고 싶고 예,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좀 휘둘리신 분 아닐까요? 네, 엄마로부터 사실 그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정서적인 지지나 격려, 응원,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뭐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줘야 되고 엉덩이도 좀 붙들어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을 때 네. 사실 그거를 받고 싶고 공허함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 대신해서 나를 이제 재양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었던 예,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 잘못된 상대를 만났을 때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재양육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가의 어떤 컨설팅 비용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걸 지불하면서 네. 그 사람한테 막 1대1 코칭을 받는다든지 뭐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말했던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비싼 돈을 주고 1대1 코칭을 받았는데 오히려 공허한다든지 이게 맞나?
아니야 맞을 거야. 내 삶이 근데 완전 달라졌나 싶은데 좀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꼭 비싼 돈을 주고 코칭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사실 재양육을 할 때는 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이 사람을 나의 진짜 막 아빠로 삼을 순 없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들은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정해진 세션 안에서만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만나는 횟수 한 번에 뭐 50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치 엄마 같고 아빠 같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네. 이 사람이 뭐 사라는 것 좀 사고 싶고 네. 관심 받고 싶고 이 사람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예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재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걸 제공하는 사람이 한계를 설정을 해줘야죠. 하지만 이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관심을 더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칭찬해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한다면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어떤 그런 엄마들 관련 카페에서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나요? 멘토링을 삼고 육아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떤 금융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네, 뭐 어떤 과정을 꼭 이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들로 묶여갖고 네. 어떤 카페나 이런 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네.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경우에도 처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 고가의 금융 상품을 권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네. 만나자마자 네. 예, 뭐 보험 얼마짜리를 들어라 뭐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그러진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깊이 들어가는 단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번 내가 이런 재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내가 뭐 그 사람을 나의 이제 부모처럼 내가 조언을 듣고 또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더라도 반드시 인정하셔야 될 것이 그분은 여러분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혹은 제한된 부분에 한해서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던 것을 해주는 것이고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멘토나 또 뭐 전문 상담사나 혹은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지도자분이나 네. 혹은 뭐 선배나 혹은 배우자 예, 이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 내면 아이를 치유했다라고 네. 해서 네.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엄마구나.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그래도 믿고 싶잖아. 왜냐면 내 내면 아이를 만나줬거든. 네.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분은 그 시간에, 그 공간 안에서 만나주신 거죠. 그때만인 거지. 네네. 실제 삶에서 정말 네. 엄마, 아빠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좀 가지는 게 좋은 게요. 왜냐면, 사실 친부모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내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너무 믿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네.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친정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셔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돌보는 거나 자신을 가꾸는 거 이거를 잘 못 가르쳐 준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원하던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옆에서 막 오이소박이 담그는 법 뭐
텐트리 정리하는 법, 계절별로 옷장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남편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대화로 푸는지를 다 배웠어요. 다 네. 배우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괜찮으셨던 게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시어머니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남편을 통해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진 관계야. 되게 나는, 지혜로운 분이시네. 예, 그걸 딱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시어머니로부터 제안은 받았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그런 인생의 조언과 가이드 이걸 듣지만 그리고 배우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분은 내 친정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이 부분은 또 기억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제약을 받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경계선은 딱 주어졌네요. 근데, 근데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날 막 따르고 모든 집까지 다 팔아서 나한테 충성할 것처럼 하면 이 멘토라는 사람의 어떤 유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혹을 안 당해. 네. 저는 그냥 뭐 맨날 경계선만 만들어. 경계선 너무 높아. 아, 예. 저는 이제 저희 그 회원들 사이에도 경계선을 제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실망하게 되고 또 더 상처받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회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때 딱 회복된 건 좋았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막 너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를 누가 채워주겠냐고. 네. 그래서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좀 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뵀었지만 이제 실제로 저의 이제 옆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줬던 사람은 저의 이제 남편인데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100%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다 100%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기를 사실 원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치를 낮췄죠. 이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야. 하지만 이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또 성인의 성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하는 거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함께 기뻐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한 뭐 완벽한 정말 막 부모 같은 남편?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걸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말도 안 되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역할의 한계를 제가 인정을 하고 남편도 그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런 돌봄과 재양육을 받았어요. 제 양육이라는 말도 참 생소한 말이거든요. 근데 무의식 중에 우리는 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어떤 돌봄, 돌봄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 상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런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꼭 그 모델이 되는 분을 꼭 직접 꼭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이 하는 뭐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나와 뭐 밀접한 관계를 꼭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엄마로부터 내가 생각한 엄마를 갖지 못한 분들이 이제 하는 게 뭐 내가 스스로 나의 엄마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재양육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게 해주고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나는 뭐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이제 어떤 뭐 연예인 그 드라마상의 역할이 진짜 내 엄마라고 내가 상상을 하면 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겠지?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꼭 직접적으로 막 인정을 받거나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굿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굿맘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굿맘을 찾으러 갔다가 더 많이 상처받는다. 그럴 위험이 있죠. 왜냐면
다 사람이고 네. 멀리서 본 거랑 또 가까이서 보면 네. 사람은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결국은 네. 충족이 되지 않는 기대인 거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 기대 자체가 네네. 네, 충족이 될 수 없는 기대다라는 건데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뱀파이어 네, 어떤 심리 그렇죠. 조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대체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 아, 네. 일단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말이 현란합니다. 말도 현란해. 네. 그리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그런 스펙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인생의 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우와 라고 하거나 나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네, 이제 매력 발산이라고 하는데 네. 꼭 이제 이성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아는 게 많다든지 네, 뭐 굉장히 성격이 유머러스하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네. 특징이 하죠.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약에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면 성심성의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고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고 조금 서운할지라도 그냥 한계를 설정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 처음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끝나고 연락하면 안 돼요? 한계 설정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저도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 확 한계를 설정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계속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안 하면 계속 미루면 더 서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며느리 시어머니 얘도 들었지만 뭐 나는 너를 뭐 딸처럼 생각해라고 얘기했다가 막 더 상처받고 배신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맞아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너에게 도움을 이 정도까지 주겠다.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에너지 뱀파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조종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팬심을 이용해 갖고 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원하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네. 원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돈이고 네. 또 하나는 관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나에게 열광한다든지 나를 존경한다든지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나를 좋아해주고 막 나를 볼 때 막 애정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네, 그래서 내가 주목받는 것 자체를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네. 혹은 둘 다 원할 수도 있겠죠. 둘 다일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제 이 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제3자. 제3자. 예, 여기에 없는데 객관적이고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빠져 있으면 사실 내가 잘 분간이나 구분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이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태야말로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상태거든요. 네. 혼란스러워요. 네네. 네. 머리로는 알아. 네. 내가 좀 많이 지출을 했네. 네네. 네. 좀 너무 과하게 따랐네. 근데 마음은 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네. 네. 그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물어봐봤자 또 똑같아요. 그냥 뭐 그냥 아닌 것 같지 않냐? 아니 난 그거 그러는데. 그래도 저분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 뭐 그거 뭐 큰 돈도 아니고 왜 그래?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네.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3자에게 네네. 네. 네. 엄마들이 또 마음 약한 부분이 아이에 관련된 거. 또 특히 이제 내가 아이한테 잘 못하는 부분이
내가 어떤 상처에 치유가 되지 않아서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정보를 주고 또 좋은 엄마가 돼주고 좋은 스승이 되는 건 좋지만 네. 거기까지.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어떤 과한 에너지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어떤 충성을 하는 거는 좀 경계심을 세워라.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사실 팬심을 갖는다든지 또 배우는 것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요. 예, 하지만 나 건강한 경계선을 내가 세우고 나를 보호하면서 네.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해서 받는 것.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메시지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스승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배워야 될 사람 참 많고 또 꼭 여기에 가야만 내 인생이 해결된다. 네. 이거를 해야 너가 뭐가 된다. 이거는 진짜 약간 네. 함정일 가능성이 그렇죠. 큰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너무 좋은 기관 센터도 많고 또 좋은 멘토링 삼으시는 분도 많으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올인하는 건 안 좋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면 보면서 점점 내가 사실 계속 배우고 깨어 네. 나가고 하는 네. 훈련이죠 뭐. 네. 그래서 아주, 네. 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네 삽니다. 네. 삽니다. 네. 그럼 나들 우리. 나도 모르게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심리 조종자들에 의해서 뭔가 좀 삶이 혼란스럽다 싶은 분들 네. 다시 한번 이 사이다톡 들으시면서 정신 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네. 네. 오늘 속담이 속담이 자주 나왔어요. 어려운 속담들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선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라디오.